경기를 잘 봐야 돼요. 교전하면서 이렇게. 팬텀은 사실 다 됐는데 다 돼서 올라 어 맞아 왔다. 뭘 쏘았네.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여러가지 국가 하는 것보다 그냥 항상 타던 기차에 인간은 탑니다. 잘 모르는 거 많이 타지도 않기 때문에 잘 살 줄도 모르고. 기체가 더 무서워. 강제라고 얘는 강제라고 그리지 않았거든요. 예. 바로 쏴버렸어. 뽀뽀대 뭐, 뭐. 예, 걔한테 한 대 쐈어. F14네요. 탐색을 하고 있지. 안 풀리게. 멀어지네. 잘 한번 맞으셔도 되겠다. 필조는 무슨 없죠. 기만치 안 던지면은 던졌나? 안 던지면 더 죽겠는데. 기만치 던지면 탐색 레이더라 기만치 던지면 풀리는데 가만히 있네. 기만치 던지던데? 아, 그럼 왜 안 풀렸지? 체크를 안 적었나 봐요. 아, 플레어만 썼나? 락이 안 풀리던데. 탐색 레이더로라 그 멀어지는 쌌는데 다 펴. 아,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라 이게 헤드온으로 락이 안 돼서 그냥 탐색으로 바꿔놓고 쐈는데 F14 잡았으면 뭐 저 박감 했죠. 이렇게 공짜가 한식 있죠. 올 거야 말. 온다고. 저도 미라조 잡았을 때 갖고 다 있는 거 같아. 토네이도 정도면은 선회가 안 돼서 내려가는 거 말고는 바보 였어. 아주 안 좋아. 되겠는데? 우와, 너무 좋다. 이게 너무 가까워서 안 될 것 같긴 한데. 할 것도 없는데 싸워보자. 너무 가까웠죠. 예, 싸워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거, 미라는 쪽. 좀 많이 남았는데 아직 신명사 미라주 한 대 오고 있어요. 조지 안 멀리서 접근하는 미라주 한 대 있어요. 그것도 속도 빵빵하게 붙여가지고 싸워. 제이는 이런 각도에서 락이 안 되니까 사워지는 아 이거 너무 답답해. 후방 나오면밖에 안 되니까. 스페는 전방 나오면밖에 안 되고 사와는 후방 나오면밖에 안 되고 뭐야 각자 역할 분담 잘하고 있는데. 그러네 생각해보니까. 네. 알고 봤더니 역할 분담 오지는데요. 어 에스터만데 온다. 가이너께 가이너께 에스터만데 옵니다.
아, 얘는 노려야 되겠다. 갈 곳 없네. 턴 하고. 어디가? 뭐야, 왜 속도를 왜 이리 빼지? 완전 느린데, 이거. 뭐야, 이거 왜 오는 거예요? 아, 뭐야, 느린 친구. 아, 태조원 할게요. 착륙했는데, 왜? 아, 이유가 있겠죠. 안 돼! 버텨봐, 친구야. 오케이. 마무리야. 무장을 다 써서 기한을 하긴 해. 같이 나는데 늑구형 왜 빠른가요? 저는 이륙할 때 플랩을 안 펴고 이륙합니다. 플랩 접어놓고 최대한 빠르게 이륙하려고. 항상 적은 오른쪽에 앞에서 쏘거든요. 그래서 저보다 조금 왼쪽에 아래쪽에 있으면 안전합니다. 펜드할 때 항상 제가 펜드할 때 같이 펜드하시는 분한테 말합니다. 저보다 좀 왼쪽에 날고 계세요. 그럼 안전하니까. 그래 들어갈 때도 내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. 팬텀은 아시잖아요. 강제라고 켜두고 마주보는 애 좋은 각에서 까면 되잖아.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고 까면은 더 편하죠. 어딘지 알면. 이번에 스로틀 조절할 수 있죠. F터버너도. 네. F터버너인데 스로틀 조절 가능. 오른쪽에 오네요. 아, 또 맛있는 거 있다. 괴로워.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장 받아들여. 바보 친구야, 받아들여 주시게.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장. 이거 락만 안 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. 됐다. 아, 됐다.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살지? 빠져나와 봅시다. 살고 싶다. 자, 이거도 이거리 무장 있으면 꽉 까고요. 없으면은 빠지세요. 바로 적한테 엉덩이 내줬는데 제 쪽으로 쪽 확 빠지던 거 이거 위험한데 그거 영텀이 아 영텀이 못 봤나 보다. 봤으면 위험했을 건데 저 형이 못 봤나 보다. 가까워지면서 해도 말 오케이. 그런가? 잘하면 되겠다. 이거. 잘하면 되겠다. 아이, 야, 미사일 어디 가노? 아, 진짜. 야, 이거 위험한데. 약간 끄고. 와, 제일 쏠 것 같아. 기총각만 좀 피하면은 되겠는데. 오, 기만체가 없다. 끼야! 기만체가 없다! 자, 무조건 달려. 아, 몰라, 몰라. 아, 이거 일로! 아군들이 다 무대길 여기로 가네. 자, 뭉쳐갈 때는 같이 가봅시다. 따로 가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. 자, 무대길로 이렇게 가면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. 맛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아직 보인다. 뒤쪽에 뭐 조심하세요. 뒤에 뭐 많네. 보니까. 리그 2, 3이 뒤에 붙었는데 괜찮아요.
어, 김한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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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삼이 딜에 막 붙었던데. 나가도 모르겠네. 자, 메인님 고생했습니다. 자, 여기 막판입니다. 뭐 내일도 시간 나면 오십시오. 같이 뭐 시간 맞춰서 팬덤 해봅시다. 이거는 스펙각보다 올라가서 사버각을 내자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아군 기만체 때문에 씨 기만 돼. 한 개 없구만 이거. 진짜 한 개 없다. 미사일만 샀지. 아 팬텀은 진짜 계속 타도 너무 어렵다. 다들 너무 고도만 낮추니까 또 아래쪽에 쏘기가 힘든. 다들 바닥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게 디폴트 값이야. 타기 힘들다. 머리를 덜어줘야 되는데 잘 안 들죠. 옛날에는 상관없었거든요. 그 바닥에 딱 미사일이 붙어있어도 딱 미사일이 날아갔거든요.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냥 막 고도 먹는 게 짱이었어요. 그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면 미사일이 한 4-5층에서 스페 밑으로 내리 꽂아버리면 그냥 다 조져버렸어. 좋은 시절 다 가버렸어. 잘 모르면 이렇게 살아남아서 땅 까는 것도 한 방법이죠. 눈치를 잘 봐야 돼요. 교전하면서 이렇게 팬텀은 다시 다 됐는데 다 돼서 왔다. 싸워지가 마지막에 기만 안 되고 따라가는 거 못 봤어요.
가끔 저러는데. 운이 좋았네. 이렇게 마지막까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주워 먹는 게 나온다니까.